춘천의 속살을 보다. 오늘은 제 3회차입니다. 10월 31일 날 걸었고요. 오늘은 걷는 게 아니라 카누를 타고 춘천의 속살을 보고 왔습니다. 코스는 소양강 처녀상,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량 소량 1교, 구 소양정 마예비, 소양강 쏘가리상, 일제가 만든 케이블카, 의암호 폐교각, 선인들의 시심을 자극한 고산 낙조, 고구마성까지 총 5km를 카누를 타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호수와의 대화, 춘천의 속살을 보다입니다. 한 번도 안 타본 이는 있지만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 의암호 카누 유람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보장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따라왔어요. 그냥 옆에 같이 함께하는 일행을 생각하고 그렇게 즐거운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안전요원을 할 것이니까 너무 연명하실 거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저를 앞으로 두고 물에서 보는 새로운 춘천. 그 어떤 나라 물의 도시와 비교해도 아름다운 춘천. 날개 뜨는 소리 봐. 아우, 멋있다. 김극락수 영세 불망지가 1786년에 춘천 구사시였던 김낙수님을 긴 세대 동안 잊지 않고자 만들어낸 여기 비석처럼 생겨. 맞네, 맞네. 예, 맞습니다. 여기는 춘천 분들도 잘 모르겠어요. 예. 고대부터 근대까지 남은 춘천의 우수한 역사 문화 유산과 일제 수탈의 흔적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찾고 자기 주도적 시민 의식을 확립하는 여정. 아, 자기네 거니까 세를 달려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기 어디서 새를 달라 이제 주시게 될 거예요. 네, 먼저 보여드릴 작품은 우리가 자연과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작품 나비.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